수포자가 되는 순간 탑5 입시덕 후 주제 추천 항상 고맙다. 평소에 학교 생활하면서 진짜 궁금했던 주제나 입시덕 후가 다뤄줬으면 하는 게 있었다면 댓글이나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빅데이터와 팩트로 무장해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수학을 포기하게 된 순간은 언제인가요? 철수와 영희가 반대 방향으로 달릴 때, 달력이 찢어졌을 때, 다른 색깔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이처럼 수학이 어려운 순간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수포자도 많죠. 수학이 우리를 공포에 떨게 했던 순간들은 언제인지, 우리는 언제부터 수학을 포기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후!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의 쓴맛을 본다던데. 탑5! 분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분수를 배우게 되는데요. 교육과정 평가원에 따르면 이때부터 슬슬 수학을 기피하고 포기하는 학생들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뭔가 쎄한 분위기가 감지되는 거죠. 왜 그런지 제가 킹리적 가심을 해봤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사칙 연산을 배우는 과정이기에 손가락 발가락으로 열심히 더하고 빼면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허나 분수는 그럴 수 없는데요. 계산할 때 손가락을 3분의 1로 자르거나 2분의 3으로 늘릴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지금까지는 나란히만 있던 숫자들이 위아래로 배치되며 또 분모가 작은 숫자일수록 더 크다고 알려주죠. 분수를 처음 배우기 시작하는 초3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알고 살았던 상식과 다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부터 수포자의 떡잎이 쑥쑥 자라나는 것 같네요. 후! 먹을 거에 장난치면 천벌 받는다던데 왜 소금물에 소금을 더 타는 거야? 탑4! 1차 방정식! 중학교에 올라와서 처음 겪는 고비는 바로 1차 방정식을 만났을 때죠. 1차 방정식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건데요. 이렇게 생긴 기본적인 개념이나 이렇게 단순히 2항에서 푸는 문제는 참 쉽습니다. 문제는 1차 방정식의 활용이죠. 내가 왜 1차 방정식으로 걸어가는 철수와 뛰어가는 영희가 만나는 시간을 구해야 되는지 의문을 가져본 적 있지 않나요? 왜 마시지도 않을 소금물의 농도를 구해야 하는지도요. 1차 방정식을 활용하는 문제들은 불친절하게도 이렇게 글만 써있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학생들은 이렇게 글로 된 문제를 수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포기하게 되죠. 1차 방정식으로 거리, 속력, 시간 구하다가 얼마나 빠른 속력으로 수학을 포기하는지 구하게 생겼네요. 정답은 바로 지금 빛의 속도로 후! 3위는 여러분들을 수포자로 만들기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단원입니다. 탑3! 삼각함수! 삼각함수는 옛날 옛적에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단원입니다. 그러다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201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생부터는 이과생만 배우기도 했죠. 근데 지금은 다시 부활해서 02년생부터 고2과정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삼각함수는 그때나 지금이나 악명 높다고 하는데요. 삼각함수는 분명 수학시간에 배우는데 칠판에는 영어가 잔뜩 써있는 장관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삼각함수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알파벳으로 된 삼각 B를 써야 하고 이렇게 생긴 삼각함수에 제곱공식 같은 것도 써야 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트랜스포머 마냥 이렇게 변형되고 이렇게 합성되기도 하는데요. 또 삼각함수 그래프에 기괴한 파동 그림을 보다 보면 수학 멀미가 도져버리기도 합니다. 삼각함수 공식들을 쓰며 공부하다가 문득 칠판을 보면 내가 수학을 배우는 건지 외계어를 배우는 건지 모르겠는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면서 그냥 딴짓이나 하게 되죠. 포기하면 편해. 후! 삼각산 하나 간신히 넘어갔더니 더 큰 산을 만나버렸네. 탑2! 미적분! 미적분은 앞에 나온 단원들과 차원이 다른데요. 그냥 존재 자체가 어렵습니다. 미적분은 앞서 배우는 극한을 기초로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함수를 활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미적분의 정의와 개념, 공식을 모르면 손도 못 대고 알아도 다른 개념이랑 연관을 못 시키면 좀 끄적이다가 포기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미적분은 많은 수험생을 울렸는데요. 최근 수능에서 수학 가형이든 나형이든 최상위권을 가리기 위한 킬러 문제는 언제나 미적분에서 나올 정도랍니다. 대표적으로 2017학년도 수능 수학 가형에서는 30번 문제로 미분 문제가 나왔는데 정답 률이 1.4%였다고 합니다. 이 문제 맞춘 사람 정말 리스펙이야. 근데 대학교를 공대나 상경대로 가고 싶은 친구들은 웬만하면 포기하지 마세요. 이곳에서는 미적분이 기본이라 미적분을 모르면 학점 대참사가 난다고 합니다. 여기 학과 지망하는 학생 여러분들 파이팅! 후! 이 과목은 초중고 수학의 최종 보스입니다. 탑1! 기하와 벡터! 기하와 벡터, 일명 기백은 이과에서만 배웁니다. 다행히 문과생 친구들은 볼 일이 없죠. 하지만 그렇게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있는 이과에서도 포기자가 쑥쑥 나올 정도로 극심한 난이도를 자랑합니다. 기백의 하이라이트는 공간도형인데요. 원주각에 활용해서 배운 2차원의 세계도 어려워 죽겠는데 3차원으로 된 기괴한 공간도형들과 난생 처음 보는 벡터라는 개념은 이과생들조차 무릎 꿇리죠. 심지어 일각에서는 선천적으로 공간지각 능력을 타고나야 공간벡터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 정도로 기백은 어렵고 수학 가형의 킬러 문제로 미적분과 더불어 벡터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죠. 지난 2014학년도 수능수학 B형 29번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오답률 91.4%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어려운 기백이 2021학년도부터는 수능에서 빠진다고 합니다. 이때 수능 보는 친구들은 다행이네요. 근데 아직 방심하지 마세요. 언제 다시 삼각함수처럼 돌아올지 모르니까. 후! 지금까지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하는 순간을 알아봤습니다. 수학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눈부셔서 랭킹 선정이 쉽지 않았는데요. 아깝게 탈락한 인수분해나 원주각, 순열
해도 어마무시한 애들이랍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터 수학을 포기하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구독하시고 수학 1등급 받고 대학가 여러분 빠이. 평소에 학교 생활하면서 진짜 궁금했던 주제나 입시 덕후가 다뤄줬으면 하는 게 있었다면 댓글이나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빅데이터와 팩트로 무장해 알려드립니다.